우리가 생각, 감정, 오감으로 짓는 모든 인간적인 노력은요, 인간적인 실천은 IM이라고 하는 영의 뿌리를 두고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요게 뿌리고 이게 말단이에요. 요게 본질이고 이게 말단이라고요. 이게 본체고 이게 현상이에요. 모든 일이 성령에서 일어나지 않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결국 알고 보면 뭐죠? 근원적으로. 내 안에 영이 나를 그쪽으로 인도한 거예요. 혼으로 하여금 믿고 싶게. 믿는 게 자명하다고 우리를 이끈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간의, 결국 이게 둘이 아니라니까요. 동전의 앞뒤예요. 동전의 한쪽 면에서 보면 인간은 끝없이 노력하고 있어야 되고, 반대면에서 보면은 모든 건 성령의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동시에 양립이. 한쪽으로 보면 우리는 끝없이 믿으려고 노력하고 깨어나려고 노력하고 성령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뒷면에서 보면 끝없이 그 모든 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내가 선택한 거고, 내가 선택한 게 동시에 성령이 예정한 게 돼요. 성령은 전지전능한데 성령의 인도로 내가 믿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모든 걸 예정하고 나를 믿게 만든 게 되고요. 한쪽 면에서 보면. 이쪽 면에서 보면요. 내가 노력해서 스스로 선택해서 믿은 거예요. 이두 개는 양립합니다. 공존합니다. 요거 두 개를 이해하실 수 없다는 거는요. 제가 이 얘기 드렸을 때, 이거는 언어의 유희다, 장난이다라고 이해하신다면 성령을 만나보신 일이 없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성령과 인간의 혼을 같은 차원으로 놓고 지금 비교하고 계신 거예요. 왜 둘이 양립할 수 있냐? 다른 차원이에요. 고 차원이에요. 성령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차원대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아는 차원은 생각, 감정, 오감의 혼의 차원이죠. 이 혼의 차원의 모든 게 성령의 작용이라는 걸 전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마귀적인 작용마저 사실 하늘이 허락했으니까 마귀가 작동하지. 하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작용마저도 사실은 인간을 시험을 통해 더욱 단련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작용으로 봐야 돼요. 그게 나를 핍박해서 나를 죄로 이끌 때는 마귀지만, 그걸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그 힘으로 이겨내 버리면 그건 그냥 연단일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어떤 시험이 와요. 여러분이 자빠져요. 그러면 마귀에게 당했다가 되고요. 시험이 와요. 유혹이 와요. 우연히 이겨내 버려요. 그럼 하나님의 시험이 돼요. 이게 왜 이렇게 이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죠? 같은 일인데 왜 어떤 건 하나님의 시험이 되고 어떤 건 마귀의 유혹이 되죠? 이상하죠? 여러분이 어떻게 스스로의 힘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스스로의 선택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작용이 마귀 작용이 되고 마귀 작용이 하나님 작용이 돼요. 이게 뭘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다 하나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계속 선택해 줘야 돼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여러분이 생각으로 선택한 거지만, 그 동전의 이면에는, 앞면에, 뒷면에는 하나님 작용이라는 거잖아요. 그것 또한. 그래서 예정설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안에서 예정돼 있다. 결국 이 얘기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노력 안 하면 안 된다. 이 말이 같이 공존한다니까요. 요 얘기를 이해하셔야 진짜 하나님 자녀입니다. 요 얘기 못 하신 분들은요, 여러분이 좀 하나님 자녀가 덜 돼서 저렇다 이해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시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건 다른 차원인데, 하나님과 인간의 혼을, 영과 혼을 같은 차원으로 놓고 얘기하니까 요게 되면 요게 안 되는 거고 양립할 수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면 저게 아닌 거지. 이렇게 이해하신다 그러면 그분은 성령의 차원을 모르면서 지극히 인간적인 차원으로 계산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 그럼 말이 안 되지. 그건 모순이지. 당연히 모순이죠. 모순인데 모순이 아닌 안목이 있어야 돼요. 모순인데, 자, 보세요. 현상계의 눈으로 보면 모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게 모순이 아니에요. 그거를, 하나님의 안목을 얻어야만 우리가 그게 모순이 아니란 걸알수 있습니다.